그렇지. 자, 성불 해줄게. 타와미친의 성불. 어허, 어딜 가나 미꾸라지 같은 놈들이 하나씩 있지. 아니, 이거 미션 온 거 아니야. 히노에나 미노토 오묘기 보이스로 바꾸기. 기엔 만족, 기엔 만족. 노래된 너다. 몬스터 라이즈 3일차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하나 있죠. 격흥창을 드디어 얻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격흥창을 토대로 오지는 플레이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딱딱한 친구 말고, 이 친구가 좋겠구만. 부캐부캐로 가야겠구만. 그냥 보기만 해도 말랑말랑해 보이는 친구. 뭘 쉬운 것만 잡아요. 이 친구 그냥 있길래 잡은 것 뿐이야. 아니, 이거 미션 온 거 아니야. 방어구 없이 잡아주세요. 아니, 뭐 벌써부터 이런 미션을 걸어요. 아직 뭐 이제 스토리 밀고 있는데. 아, 격앙참 이런 거여가지고 개 아플 것 같은데. 오전 트라이는 할만해. 미쳤어? 그냥 내버려둬. 대신에 좀 더 안정감을 위해서 겉입기를 입어. 이러면 뭐라도 입은 것 같잖아. 좋았어, 좋았어. 간다, 도전! 맞아보자, 한번! 어? 생각보다 맞을만한데? 아, 잠깐만! 가. 잠깐만! 안 할만해, 아직! 잡았죠? 아이씨! 안 할만하다고! 아, 이게 연계로 들어오니까 아프네. 아니, 생각보다 할만한데? 실제로 한 말. 괜찮아, 안 맞으면 돼. 근데 이미 맞을 준비! 오씨. 이게 지금 데미지 감소가 있어서 이 정도인 거잖아, 지금. 초빼기. 좋았어. 비슈. 뭐였지? 아니, 나 도와주러 온 거 아니었어? 개어이없게 늦었네. 좋았어, 비슈탱고 하고 다 흘리는 순간 비슈탱고 그냥 꼬리 철퇴 맞고 바로 사망했거든요. 제발. 야. 아. 뭘 하려는 거야? 아, 잠깐, 격앙참 무리수인데 이거? 자, 안돼. 제발 잡았죠? 어림없는 소리. 이거 오히려 가드테크를 꺼낼 때예요. 가드테클 격앙참 조합 이걸로 가야 돼. 기다려. 가드테크. 아우. 오. 쫄깃해라. 간다. 격크. 앙. 참. 일방적인 딜 교환. 이거까지. 한 번 더 격앙참. 안돼. 아, 격앙참을 빼야 되나? 격앙참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어, 뭐 하는 거지? 아, 밥 먹고 있지, 너. 얘 밥 먹는다. 나이스! 밥 먹고 있을 때 꼬리 잘라버리기. 가드테클! 이거거든, 가드테클이. 바로 격앙참으로 연계. 이거야. 이게 가드테클이야. 아, 가루크 타고 쿠나이만 던지자고? 어? 어딜 보고 계신 거죠? 이건 제 잔상입니다만. 진짜 개압사박이긴 하다, 이거. 전략이 먹혀 들었어. 가드! 화강참! 그렇지! 아, 끝났다! 잡았죠? 미션 클리어! 미션 성공! 이건 볼보는 팔만 때리면 되니까 쉬움! 아니, 그게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 그냥 잘 피하고 잘 때리면 됨이랑 똑같은 말인데 저거? 바로! 찍어봐! 찍어봐! 내 차례야 그럼! 이 새끼 뭐야? 왜 나는 안 되지? 너는 되고 왜 나는 안 돼? 그래, 때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좋다. 뇌절주 너무 마려워. 진짜 어떡하지? 발사! 개돌하면은 가드 해주고. 지카라가. 야! 야! 꼬리 닿을 것 같은데? 맞아! 거짓말 이렇게 치는 거야. 거짓말 치고 때리란 말이야, 이렇게. 가드 태클! 어떤데? 이건 진짜 닿을 듯? 좋다. 너가 나한테. 그렇지! 지금이다! 가드 한 번 더! 진짜 지금이다! 가드 한 번 더! 진짜 지금이다! 가드 한 번 더! 내가 랜스를 하는 거냐, 대검을 하는 거냐. 그렇지!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근데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 그게 맞긴 해요, 진짜. 5알이다! 나 약한 놈. 잡았죠? 사원 페어에서 타마미친 애가 날뛰고 있다. 오케이. 가드! 가드 빗나가도 상관없어. 왜냐? 격흥창! 격앙참 바로! 야! 이구요! 맛이 어때? 이제야 좀 여기 느껴져? 셋! 왜 자꾸 대답을 안 하는 거야? 일어날 때 또 맞아!
자기 악으로 깡으로 버텼다. 버티자 진짜. 반갈죽 됐네. 까마미 치느가 은근히 좀 치네. 아 내가 가드 태클을 괜히 가지고 왔나? 어 물어 뜯어. 물어 뜯으면 더 세게 맞아. 이따가 이 자식아. 꼬리샷. 그렇지. 자 성불 해줄게. 타마미 치네 성불. 어허 어딜 가나 미꾸라지 같은 놈들이 하나씩 있지. 대신에 내가 함정을 두 개씩 들고 다닌단다. 자 집에 가자. 나이스 게이드. 준비성 개철저 하죠? 저는 덫을 챙길 때 항상 마비덕과 구멍함정을 같이 챙깁니다. 아니 이거 미션인 거 아니야? 피노에나 미노토 오묘기 보이스로 바꾸기. 잠깐만 이거는 DLC를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 DLC가 뭐야? DLC 값을 따로 준다고요? 당장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들어볼게요 좀. 짜자잔. 레스길이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바꾸면 되겠죠? 차림새 설정. 음성 미노토. 준비 완료. 빨리 기염만장 하는 거 듣고 싶다. 이런 거 숫돌지 이런 거 나올 거냐 목소리.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목소리가 좋다는 것쯤은 알 수가 있어요. 계속해. 이 이렇게 해야지 DLC값 뽕 뽑는 거야. 여러분도 음성 사면 계속 누르세요. DLC값 벌었다 이미 사비득. 이제 기염만장의 음성을 들을 시간입니다. 가자. 와 기엔 반조 너무 좋은데? 아이 홀리 쉣. 이 맛에 사는 거구나. 근데 약간 그 느낌이야. 어 왠지 더 잘 때려지는 느낌. 원래 어떤 게임이든지 스킨이나 이런 거 사면은 왠지 더 잘 되는 것 같고 원래 그래요. 내가 지금 딱 그 느낌이야. 야! 그렇지 발목 그냥 썰어버렸어요. 야! 어 근데 좀 아파. 이거 목소리 낀다고 해서 뭐 덜 아픈 거 아니에요? 어쨌든 샤비드 가자. 오 뭐라고? 뭐 엄청 멋있게 대사를 친 것 같은데 사토님 해? DLC 사줘서 고마워 후구야라고. 이제 신고할게 일단. 나의 미노토를 매도하지 마라. 기다려 기다렸다가 가드 하고 바로 금강모아베기로 붙어. 너무 좋은 플레이였죠? 저겠어. 바로 그냥 아 이거 안 닿잖아. 오 리쉣 뭐야 지려버렸다. 우와! 바로 경험참 그렇지. 기엔 반조. 기엔 반조. 지렸다. 이것이 바로 기엔 반조의 힘인가? 자 꼬리 제가 가져갑니다 선생님. 너무 시원하다. 이것이 미노토의 치카라. 오너는 씹더 게임이 맞습니다. 놀랍게도 저는 더블 크로스 때 깨달았어요. 이제는 인정을 해야 돼. 월드가 너무 진지했던 거라고. 기엔 반조? 기엔 반조 너무 좋다. 어떡하지? 격앙참을 좀 더 자주 써야겠어요. 격앙참을 자주 쓸수록 기엔 반장을 들을 확률이 올라간다. 아 뿌려 씹어주고요 이걸로. 아 이거 맞을 것 같은데. 우와! 잡았죠? 사실상 술에 탔을 때 음성은 어떨까 궁금해서 일부러 죽었고요. 아마 다들 눈치채셨을 거예요. 같이 갑시다. 나이스 좋았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킹룡 여행이 오고 있어요. 심지어 대규모예요. 제이와 디스코. 아니 이거 미션인 거 아니야? 이브시 마키코 막다치기 도전. 와우 뉴클리어 라운치 디텍티브. 그래 이거지. 활용포 쏘는 맛으로 하는 거야 원래 백룡 여행은. 자 해골 떴어요. 마무리합시다. 아 맞다 막 타야 되는. 나 막 타야지. 뭐해 나 막타 미션. 제발 너에게 닭기를 잡았죠. 어떤데 이거 된 거 아니야? 성공 아니야? 딱 들어갔는데? 다시 한번 보자고. 너에게 닭기를. 아 이거 인정? 나이스. 아이고 근데 좋네 웃기네. 너에게 닭기를.
좋았다. 막타까지 완벽했다.